아티팩트 검은 별 뭐지? 엘리트를 모조리 죽이겠다는 뜻인가? 검은 별 디펙트의 구체 없는 컴파일 드라이버. 이게 디펙트지. 첨탑의 아픈 손가락. 보통 빡딜 중 뇌우 복제 포션으로 어떻게든 엘리트 잡자. 왜 이렇게 약함? 복제 포션 들어간 거 맞아? 왜 이렇게 약해? 아, 님. 패배. 개빨리 죽네. 아니 뭐 아니 뭐, 눈 깜짝 할 새 죽네. 랜덤 타깃 개꼽네. 당신의 포인트 순삭되었다. 가방 조각 추위. 저기 가서 지우긴 지워야 될 거 아니야. 마 엘리트 앞 뜨자. 세 턴 동안 강화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래서 고통으로 감정의 조각 볼 수 있기 때문에. 깨우고. 잡았네. 이펙트는 너무 강해서 라가블린 정도는 잡지. 유물이 좋은 듯 하면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백소에서 메아리 뽑아서 보스 잡는 거 보여줌. 아 잠깐만. 아 뼈 맞음. 구체 없을 때 컴드 뽑으면 얼마나 짜증날까. 보스 육각령이네. 아. 호호.
디펙트는 어디가 뼈지? 다 뼈인가? 아 잠깐만, 아 죽이지마. 너무 강해서 힘을 아니 정말 상점수일까? 뭐지? 왜 한 장 더 주지? 뭐지? 이 강력한 로봇 반할 것 같다. 똥분열. 아, 똥분열 계시러. 8장 판도라 아니면 룬피? 8장 판도라 가자. 8장인데. 팔도라. 전기역학 1등상. 재구성 헬로월드. 재구성 헬로월드? Interesting. 블리트 잡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? 씹혀. FTL. 오. 응? 여기서 지우고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매해졌네. 아니! 아이! 꼴박히 하네. 게임 더럽게 하네. 아, 방금 날뛰기가 더 셌나? 빙하. 아, 터보도 아깝다. 둘 다 필요했는데. 건별인데 엘리트 좀 잡자. 아, 잠깐만. 님은 유물 안 주는 엘리트잖아요.
세머리 양아리. 세머항 미소네. 내 시계? 어? 버퍼 저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, 헬로월드 주고 그냥 풀피 될까? 아, 근데 아, 와플 못 참는데. 아, 한 번만 참아드립니다. 아, 소리 너무 씹힌다. 뭐지, 망겜이라서 그런가? 껐다 켭시다. 너무 불편해요. 소리 씹히는 거. 일단 아, 전투 포기할 뻔. 오늘따라 밀집이 그립기만 합니다. 오예, 역학 첫해. 대신에 버퍼 못 쓴다. 와, 반피. 즉시 반피. 세마왕이 있어서 피는 다 채울 것 같아요. 눈알 퀴기? 탈퀵이 쓰긴 쓸건데 강화 안돼있는게 좀. 오와우, 버퍼 수고. 버퍼 정말 선녀 같다. 체력 차는 거 봐. 또샘 또위? 이제 꽃샘 수위 그만 주고 저거 줘. 냉정함 줘. 역학 빨리 뜬 거 좋고. 메아리. 버퍼는 파괴광선 나오기 전에 꺼내 먹으면 되고. 버퍼 하나 더 있지. 더 있으니까 쓰자. 이걸로 버퍼 나오면 안 되니까. 와. 암살각 미쳤다. 어리숙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섬탑의 세계. 아, 이덴. 세마왕 너무 좋다. 진짜 세마왕 신이다. 사코덱을 가긴 갈 건데 저열이냐 현돌이냐. 현돌이 나을 것 같은데. 근데
현돌 먹으면은 심장대 개빡센. 그러면은 결국에 저혈인가? 규준 나온. 아, 폭파. 세마왕 있어서 체력 부담 엄청 적다. 세마왕 진짜 개좋다. 최고야. 킹선 가슬기. 지금 덱은 검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. 썬콜이라. 유물만 적당히 뜨면 할만하겠는데. 아이, 제거 이벤트 좀만 늦게 나오지. 멜터. 헬로월드? 헬로월드 저거 나중에 가면 쓸 것 같은. 방열판도 있고. 지울 게 없네. 지울 게 없네. 진짜 헬로월드 줄까? 용의 장치가 제일 쓸모없을 것 같기는 해요. 포션 먹을까? 왜 안 걸리지? 한 번 더 건. 메아리. 아이고, 언제 메아리 줄래. 레포. 레포라도 써야 되나? 디. 레포는 근데 또 드로우가 없네. 이거는 진짜 밀집빛 써야겠는데. 항상 밀집 필요한 게 디펙트긴 하지만. 더 그립네. 화상단타 화상단타. 왜 이렇게 게임 사람. 이번에도 화상단타임.
고인물 네메시스. 오오오오. 아이스크림. 근데 지금 아이스크림 어디다 쓰냐? 코스트 늘리는 것도 같이 줘야 될 거 아니야, 임마. 아! 에임이 좋은 듯 하면서 구리네. 소비 강화해달라고. 지울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. 액트4에서 포션 사먹자. 백소 좋은 거. 오예. 저렇게 좋은 걸 줘도 되나? 저렇게 좋은 걸 주면 남는 게 있어요. 땅 팔아 장사 하나. 코스트 좀 모아서 확 땡기고 싶은데 코스트가 모이질 않네요. 디펙트가 남습니다. 아, 3대. 이걸 맞네. 아, 괜찮아. 어차피 세모왕으로 다 채워. 낡은 동전 깎아털. 재활용 쓸까? 재활용 쓸만한 것 같은데. 아 진짜 규준 나오네. 아이 미친 게임. 잠깐만. 방열판에서 규준 나오면 어지럽겠는데. 재활용아 알아서 처리해. 도와줘. 와 이게 규준이 나오네. 와 저번에 왓챠 생각난다. PTS 됩니다. 하짐석 터보.
좀 빨리 쓴 것 같긴 한데. 불안함. 원구체는 잡았다. 와, 규준 너무 빡세. 재활용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규준을 박살을 내버려? 후회까지. 아, 열지 말지. 잠깐만. 아니 어차피 도장인데. 미친, 딴 생각하고 있었다. 아니 당연히 상자는 열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네. 나 지금 배가 아파. 장 트러블. 반복 저거 강화해서 쓰자. 강화해서 쓸 수 있을까? 빙이 좀 하던 놈인데. 소비 플러스 만들어야 되는데 증기 장벽이 새치기였어. 소비 강화 좀. 헬로 월드도 쓰지 말걸.
진짜 달팽이 패턴 패치했나? 아 진짜 패치라도 했어? 달팽이 왜 저래? 미쳤나봐. 아이 매우 빨리 내놔 빨리. 그걸 왜 버려? 내 써야 되는데. 한 장. 홀로그램 두 장. 재활용 세 장. 헷갈리면 큰일 난다. 아 빨리 화장실 갈래. 빨리 끝내고 오도닥 가야지. 장 트러블로 인한 집중력 저하 이슈. 요거 끝나고 방송할 걸라. 방송하려고요. 저거 때문에 오후 2시 전장 대회 일찍 자야 돼. 돈 이렇게 많은데 살 게 없네. 폭풍 쌍절곤. 남는 돈 뭐 사지? 썬콜이라 다중시전 별로와 쓸 일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뭐 수비할 때 쓰긴 쓰겠다. 헬로월드는 안 쓸 것 같은데. 체력 세워가야 돼. 가지. 아니.
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메아리 자방. 첫 탄 나네. 네. 역시 가지는 답을 알고 있다. 아가 너 뇌우 쓸 거야. 아씨, 버퍼 쓰면 당연히 연타를 쓰겠지. 게임 좀 할 줄 아는 녀석인가? 소비까지 쓰자. 버퍼 저 밑에 있다. 자가술 두 번. 이거 맞아줘서 고통의 표식 발동시키는 게 더 좋죠. 너무 아깝네. 빙하 빠지는 거. 얘도 연타딜 들어가고. 이번 턴만 막으면 되는데. 심장 너무 허접이라. 게임이 안 되네. 맞아서 저거 봤어야 했는데, 아무튼. 후! 까지, 창방은 임포스터가 맞았습니다. 나에게 18장의 카드로 승리를 만들어줬지. 띠. 오늘은 일찍 자겠습니다. 일찍 일해봤자, 1시간 빨리 자는 건데. 낮에 전장 대회니까 1시간 일찍